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베니 오빠, 안녕하세요. 저 방금까지 브이앱 2시간 하다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브이앱 보다 온 팬분들은 웃기겠다. 브이앱 2시간 하고 인스타 라이브 켰어. 근데 인스타 라이브에 안본 사이에 되게 뭐가 많아졌네요. 브이앱 2시간 하다가 인스타 라이브로 넘어온 거예요. 진짜 우리 팬들 나 질리겠다. 이 정도면 진짜 질리겠는걸? 뭐야? 이 야밤에 3,000분이나 들어오신다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시나요? 저는 지금, 아니, 이거 질문, 보고 있었어요. 질문 주신 거.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 이거 뭐가 많이 생겼네요? 이거 뭐야? 양옆, 이거 옆에? 오, 아, 필터구나. 웃기다. 어머, 노래는 부끄럽습니다. 집이죠. 어디긴 어디야, 집이죠. 진짜 우리 팬들 나 지겹겠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머리 많이 길었죠, 머리카락. 브이앱이 이제 브이라이브라고 이제 팬분들이랑 또 소통할 수 있는 그 어플입니다. 라이브 하는. 오늘 그래서 잠자기 전에 딱 5분만 하고 끌려고 켰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브이라이브는 정말 많이 했는데 인스타 라이브는 최근에 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사도 드릴 겸딱 5분만 하고 잠자려고 켰어요.
인사드리려고. 아, 곧 썸머가이즈 3월 30일 시즌에서 개봉하는, 아, 개봉이래. 3월 30일 시즌에서 이제 공개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시즌에서 방영하고요. 그리고 일본, 유럽, 그리고 중국, 대만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등 많은 나라에서 또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채연 언니한테 영상통화 왔어요. 아, 너무 웃기다. 아무튼, 저는 3월 30일 시즌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썸머가이즈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 안녕. 잘 자요. 으악, 잘 자요. 안녕. Goodbye. 채연 언니. 잘 자요.